아, 이거 여자가 먹던 거예요. 그래서 몰락했습니다.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약속드렸던 마지막 듀엣 무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추혁진 씨를 큰 목소리로 모셔볼까요? 혁진 씨, 나와주세요. 저 지금 옷 입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흔히 말해서 까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제가 입는 거보다 혁진 씨가 벗는 게 어때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 혁진 씨와 저 중에서 좀 의아하시겠지만 섹시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섹시는 제가 담당하고 혁진 씨는 멋짐.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제가 혁진 씨랑 이렇게 행사 무대를 자주 하지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에는 춤을 제일 잘 춰요.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크게 따지는 거 인성인데 1위 사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혁진이가. 아, 형한테 배운 거예요. 네. 이 형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면 안 돼요. 그래요? 배울 만한 선배님도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 어쨌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혁진 씨도 정말 잘하고 정말 멋진 친구니까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진 씨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봐요, 옥천에. 근데 너무 이렇게 뜨거운 열기 그리고 좋은 추억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또 호두복숭아 축제를 할 거잖아요. 그때 또 상도 형님과 저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신나는 무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형이 이렇게 형님이 너무 이렇게 뜨겁게 달궈놔가지고 저는 약간 숟가락 얹으러 올라온 거니까 한번 열심히 형이랑 이제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곡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둥지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